네, 이번 셀프 카메라 주인공 독고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휴일이라 저의 휴일 일상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독고독의 셀프 카메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엄마가 밥을 해놓고 나가는데요. 오늘은 탕수육인가 봅니다. 저희는 냉장고를 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묵탕이랑 탕수육이랑 김인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열어보면 어묵탕이 있어요. 오케이. 어묵탕이 여기 있고요. 이제 이거를 데워줄 겁니다. 가스가 고장나서 잘안 돼요. 어? 이게 아닌가? 이거를 이렇게 해고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이건가 봅니다. 어묵탕을 데워주겠습니다. 어묵탕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밥을 끓일 겁니다. 아이고. 네, 저는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뜨거워! 네, 저는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워졌다만 싶으면 바로 와서 먹어줄 겁니다. 네, 이제 아침을 먹어줄 건데요.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입니다. 저는 아침 먹을 때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데요. 오늘은 휴닝카이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오늘의 메뉴입니다. 맛있겠죠? 여기는 저희 간식들입니다. 요즘 홍시철이더라고요. 하하. 밥 먹기 전에 먼저 머리를 묶어주고 먹도록 할 겁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네, 밥을 다 먹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양치를 할 거예요. 네, 다 씻고 왔고요. 이제 누워줄 건데, 저의 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침대고, 이거는 베개고요. 이거는 제가 깔고 자는 일회용 베개 커버예요. 여기 이 코자요 뽑아쓰는 숙면 패드인데, 이거를 끼고 자면은 여드름 같은 게좀덜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불이고요. 이거는 제가 맨날 안고 자는 고라파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옛날에 쓰던 카메라 장비랑 마이크 케이스, 그리고 에어팟 맥스인데 먼지가 좀 많네. 여기는 뭐, 이런 사진이랑 제가 그린 그림, 그리고 졸업사진 막 찍은 거 있고요. 저기 슬레이트 저것도 있고. 그림도 저번에 그렸던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있던 유니폼인데 지금 방 정리가 좀덜 돼서 요렇게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방탄소년단 앨범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블라인드인데 블라인드가 되게 신기해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막 이렇게 막 위치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침이니까 불 안 켜려면 이런 것도 켜야 되고. 이거는 제 가방입니다. 가방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 옷장입니다. 옷장이랑 조명, 여기 마이크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안에 맥북이 들어있고요. 휴지랑 에어팟이랑 여기 클렌징 폼 이거 그리고 가방, 거울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를 정말 안 넣고 다니는데 이거는 돈봉투인데 다 썼고 마스크랑 립밤 그리고 이거는 모자예요. 안에 번거지 모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급하게 모자를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또 마스크 쓰레기 이거는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항상 콧물약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피카츄 볼펜 얘는 애플 펜슬 얘는 인공 눈물입니다. 여기 안에도 뭐 들어있는데 이거 리모컨 카메라랑 잃어버렸던 민증이 여기 있더라고요. 아니 가리고 잃어버렸던 민증이 여기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방에 든 거의 전부입니다. 보통 이렇게 메고 학교 다니고요. 여기서 추가로 과제 있으면 아이패드를 넣고 아니면 충전기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요. 네. 이렇게 소개가 끝나. 그리고 저희 집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거든요. 여기가 원래 책상이 있던 자리인데 이 의자가 되게 신기해요. 얘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장났나? 여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만화방 의자랑 똑같아요. 제 만화방 대기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집에서 편하게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걸 누르면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마인크래프트를 할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만든 캐릭터고요. 머리도 저처럼 묶었고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D020929예요 아이디는. 이게 제가 요새 시간만 나면은 마인크래프트만 하거든요. 요새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대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약간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었는데 다 서바이벌로만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키우는 소들도 있고 대나무도 저렇게 뒤에다 갖다 놓고 다 진짜 막 엄청 이것만 했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이렇게 켜놓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켜놔야지 이게 작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 꿀벌도 있고 작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고 있고 이거 보시면 이거 대나무 농장이거든요. 이게 대나무가 저기 위에 자라면은 이게 피스톤이 밀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게임 유튜브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튼 요새는 시간만 나면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만 합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평소 같으면 이제부터 자기 전까지 마인크래프트만 계속 하는데 오늘은 게임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마침 제가 오늘 CGV 쿠폰이 이틀 남았거든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블랙 아담을 보러 갈 건데 사실 그 CGV 쿠폰이 영화 쿠폰은 아니고 팝콘 쿠폰이긴 해요. 생일 때 받은 건데 이틀 남았더라고요. 암튼 지금 그거 예매를 하고 마인크래프트를 좀 하다가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 뒤에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 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였거든요. 제가 교장쌤 3년 동안 쫄라서 만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드럼이랑 기타 했었어요. See you again 보여드릴게요. 이제 영화 예매를 할 거예요. 저는 뒷좌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L9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아, 문이 열려 있네. 아, 너 왜 여기 있어? 됐어. 여기는 들어간 데가 아니오. 이제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지금 조금 일찍 나왔는데 먼저 다이소랑 아트박스 들려서 삼각대 사고 쇼츠로 촬영할 만한 거 있나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게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어갈 거예요. 왜냐면 걸어가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왜냐면요, 걸어가면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응? 2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요 빨리 도착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이소만 갔다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수원의 루브르 박물관 느낌입니다. 이쁘죠? 여기 보이는 이 볼링장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많이 왔던 데고요. 여기 보이는 공원은 여기 보이는 공원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왔던 가족들이랑 많이 다녔던 효원공원이라는 데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거의 수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인계동에 관련된 추억이 많습니다. 왜냐면 외할머니 집이 여기 바로 근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요새 무슨 신기한 이런 게 다 다이소스파네. 되게 많네요. 저 옛날에 살 때는 비싸게 샀었는데. 와, 핸드폰 케이스도 팔아. 우와, 조명도 팔아. 이게 3,000원이라니. 시즈브이에 오늘 평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 원래. 어렵군요. 음료수를 두 개나 받았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우 너무 재밌어요. 글래가담 아직 안 보셨으면 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이제 아트박스에 들렸다가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 독고독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제 곧 수능인데 수험생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독고독의 셀프 카메라였습니다.